안녕, 대접하십니다. 현재 어디? 디케 타워. 오늘은 타워 보려고 해요. 서울 타워고 티켓 예매 하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네, 대접하십니다. 현재 롯데타워 가고 있어요. 롯데타워 있고요. 서울스카이 이쁘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봤고요. 안녕하세요, 대접하십니다. 오늘은 딴 게 아니고요. 네, 스카이트리 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붙여서 올릴 건데요. 이런 식이네요.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도 있고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마스코트도 있죠. 인포메이션도 있고 스카이 프렌즈 시루. 와, 이런 식이네요.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모니터도 하나씩 있고 모니터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이제 경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여기가 지금 118층, 아 117층인가 그래요. 야, 보세요. 미쳤죠? 깜빡? 야. 오늘 뭐, 할아버지랑 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봤는데, 좋네요. 여기가 제가 포켓몬고 한다고 갔다 올림픽공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공원.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 여기 캐릭터도 그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있네요. 오, 잘 그리신다. 외줄 쓰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은 그게 아니죠.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겠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캐릭터. 진짜 딱 화면 보여주네요. 손으로.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가 보시면 돈 내고 들어옵니다. 전망층도 27,000원인가 그러고요. 근데 아,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시고 롯데카드 써가지고 많이 싸게 왔어요. 자, 이렇게 입장층 서울스카이 카페 라운지, 그리고 이제 뭐 퇴장층 120층에 있고 캐릭터 디저트 카페도 있고. 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관건이죠? 자. 어? 막아놨네? 여기는 불투명한 거네요. 이렇게 배경도 이런 식이네. 올림픽공원. 와, 저기 무슨 연기도 나네요. 신기하다. 올림픽공원. 어? 뭐야? 오씨, 뭐야? 오, 손기 찍나? 오, 이거 토할 것 같아. 아, 불투명인데 갑자기 투명해졌어. 와. 어, 손아. 자, 여기 포드리들도 있고 석촌호수네요. 발바닥이 갑자기 진짜 씨, 불투명해져가지고 마음편에 올라갔다가 이제 투명해져서 이제 도망치고 있죠. 네, 쩔보 아닙니다. 쩔보 아니에요. 네, 당하지 마세요.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진짜 갑자기 뚫려가지고 씨. 아까 얘기 방송 보니까 불투명한데 뭐 시간 뭘 하면은 다시 투명해진다고 하네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죠. 아, 정신. 도망가고 있죠? 아, 도망갔어요. 한강이 완전 얼었네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기대하세요. 오, 흉기증나. 와, 무서운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오, 토할 것 같아요. 와, 한강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네요. 오, 씨. 오. 오, 터나. 어, 그냥 갈래. 아, 아 터나. 어, 와, 무서워요. 자, 대쫄보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발걸음 좀 빨라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자, 한번 다음 층 올라가 볼까요? 근데 올라올만 한 것 같아요. 어, 경치 이미 저건 인형 보고 이제 영상도 찍는 건데 여기는 처음 올라가거든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이렇게 물건도 파네요. 이런 거. 여기서도 할인을 하네. 딱히 할인한 것 같지 않은데. 야, 이런 거 파네요. 이런 거 캔디. 이렇게 사볼까? 이게 뭐야? 캔디 벨트. 코튼 캔디향. 제가 민트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 막아네. 약간 해리포터 보는 것 같네. 저쪽 가니까 뭐가 또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뭐 스카이 프렌즈 카페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있네요. 자, 여기도 봤고요. 다음 층 올라가 볼까요? 가시노마요 모니. 일본어 몰라요. 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돼있고 신기한 것 같네요. 이제 여긴 뭐야, 내려가는 건가 본데요? 포토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어, 이런 식이구만. 어, 신기하네요. 여기도 또 이렇게 구경하는 게 또 있고. 어, 이렇게 포토 확인하는 것도 있네요. 자, 청주죠. 148m. 현재 층 내려가서 층 수가 현실감이 없네요. 120층. 자, 이렇게 오면 여기도 퇴장할 수 있네요. 여기 진짜 나폴레옹 황제의 뭐 이런 게 있네요. 김홍구? 아, 왜 글씨가 안 보여? 마랭고전투전 당시 썼던 거라고 하네요. 나폴레옹 어, 진품이래요. 긍정의 힘도 있고 나폴레옹 화집이 있네요. 신기하긴 신기하다. 어, 황제 후속 수의자로 증명하는 양피지 인증서 뭐 이런 게 있네요. 옛날 진짜 문서인가 봐요. 직구리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뭐야? 프랑스군 가입자 증명서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피카소가 뭐 모시갱 했다는 것도 있고. 여기 나중에 나갈 수 있나봐요. 옛날에 런닝맨 나온 데가 저런 건가요? 저런 거. 포토존. 있을 건 다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오, 저런 것도 있네요. 오, 이런 것도 있네. 이쁘다. 이쁜 게 있네요. 이거 뭐야? 이렇게 빛을 맞춰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타워, 그러니까 서울스카이, 네, 롯데타워 왔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신기하네요, 진짜. 나 겨울에 잘 온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뿅. 서울타워 왔는데 이런 것도 파네요. 찍은 이유가 딱 하나인데 빼빼로. 나 같으면 더위 사냥을 놓겠다 차라리. 그래도 웃기네요. 이렇게 있습니다.